네, 안녕하세요. 동국톡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화분은 좀 사이즈가 한 중분 정도 되는 그런 이제 화분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요것도 이제 저희가 올해 초에 저희 동국톡에서만 수제로 만든 화분이어가지고 판매를 했던 화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연말이기도 하고 보통 이제 연말 되면 이제 할인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한번 저렴하게 한번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선 소개를 하나하나 해드리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화분은 550번, 지름이 20cm에 높이가 이제 14cm로 네, 이렇게 손바닥 하나를 했을 때 손바닥 하나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넓이를 가진 이제 화분이고, 보시면은 다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도 14cm로 어느 정도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느낌. 그리고 색상을 보시게 되면은 살짝 옅은 빨간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파스텔 톤에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색감도 가지고 있고, 위쪽에 이런 이제 포인트까지 줘가지고 그런 이제 느낌을 살린 그런 이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빨간색이었고, 옆에 가시면은 이제 노란색. 노란색도 조금 옅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노란색에 위쪽에 하얀색으로 투톤이 들어가 있고,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하늘색. 하늘색도 굉장히 예쁘죠? 옅은 느낌인데. 파스텔 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많이들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 다리도 있고, 이렇게 위에. 그리고 요 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수제다 보니까 구워지면서 살짝의 이런 이제 찌그러짐이 조금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반듯한 원은 좀 아니지만 살짝 찌그러진, 그래서 그런 것까지 주문 전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네,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듯한 원은 또 아닐 수 있다는 거, 굽다 보면은 조금씩은 또 찌그러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550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551번입니다 그래서 요 화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종류가 워낙 많은데 랜덤으로 발송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 헷갈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조금만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름은 20cm에 높이는 이제 12cm고, 보시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손바닥 한 뼘 보다 이제 더 큰 그런 느낌의 이제 가진 화분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요렇게 줄무늬로 해가지고 컬러 화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요런 이제 또 포인트를 요렇게 준 화분이에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요 화분도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원래는 한 14,000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 구독자님들 위해서 굉장히 또 저렴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빨간색 포인트, 그리고 다리가 요런 이제 또 살짝 구부러진 그런 이제 다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느낌, 다리까지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란색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색, 또 노란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포인트가 들어가서 네, 굉장히 독특한 화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리도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다리 이런 느낌에다가 이렇게 해서 551번 같은 경우에는 요 줄무늬, 주문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요 줄무늬 화분부터 먼저 발송을 해드릴 거고, 다음으로 이제 재고가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묶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발송을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마찬가지로 컬러 화분, 컬러 화분으로 보내드리는데 요것도 이제 컬러 한 번씩 싹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것도 보면은 이제 요런 점박이 무늬가 들어가 있는 네, 그런 이제 컬러 빨간색 화분이고, 위쪽에는 살짝 이제 흐르는 유약을 써가지고 요렇게 이제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요런 느낌의 네, 화분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크기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손바닥 한 뼘 정도 되는 크기에다가 다리가 이렇게 또 아담하게 또 달려있는 화분이라는 거.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살짝 이렇게 크랙 같지만 요런 식으로 굽다가 요런 식의 금이 조금 가기도 하는데, 요런 것도 불량은 아니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또 노란색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노란색이 굉장히 전 또 요 화분 또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코피 무늬에다가 위쪽에는 이렇게 조금 영롱하게 이런 흐르는 듯한 유약을 써줘서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리 그리고 안쪽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하늘색. 하늘색도 예쁘죠? 이렇게
이런 느낌에다가 다리.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색상은 재고가 워낙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색상은 선택을 하시기가 좀 어렵고 이번에는 랜덤으로 보내드리니까 다시 한번 더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딸기색이라고 하나요? 저는 딸기색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인데 살짝 밝은 느낌, 파스텔 톤에다가 오히려 좀 딸기에 가까운 그런 느낌의 네 색상입니다. 또 나름대로의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구울 때 살짝은 찌그러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551번 화분이었는데요.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린 대로 줄무늬가 있는 아이들을 먼저 발송해 드리고 주문된 순서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런 이제 컬러 화분으로 보내드린다는 거 랜덤으로 보내드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52번 화분입니다. 요거는 지름은 17cm에 이제 높이는 11cm로 손바닥 한 뼘 정도가 조금 살짝 안 되는 그런 이제 중소분 정도의 이제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컬러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는 컬러입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은 무난한 그런 이제 대전 모양의 디자인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다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요것도 다 수제로 일일이 수제로 만든 그런 이제 화분이고요. 네, 요런 느낌. 굉장히 이제 무난한 컬러 화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던 그런 이제 화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렇게 빨간 느낌이 있다는 거. 빨간 느낌 한번 보여드리고 또 파란색. 요거는 이제 또 모양이 살짝은 다르죠. 그래서 확실히 수제다 보니까 다 일관성 있게 모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감안을 해주시고 주문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파란색에다가 파란색도 있었고 네 하늘색. 그냥 만약에 딱 단순하게 하늘색만 있었으면 되게 단순했을 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 살짝 유약이 들어가 있죠. 포인트마다 요 하늘색도 그렇고 요 파란색도 그렇고 요 빨간색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단순하지 않고 밋밋하지 않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네 요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지만 재고가 다 많이 없기 때문에 색상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552번 화분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553번 화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름이 22cm에 높이가 14cm로 네, 요것도 굉장히 큰 요거는 거의 중분 이상 한 대품에 속한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바닥을 하나로도 충분히 가려지지 않는 그 정도의 이제 폭을 하고 있고 높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찌그러진 다리 요런 다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요런 느낌.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금 소개해드린 그런 화분처럼 이렇게 붉은색에다가 살짝 요런 이제 하얀색 유약으로 이제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네, 요런 느낌. 또 요런 것도 굉장히 또 무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좋아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하늘색도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근데 지금 보다 보니까 확실히 크기가 큰 제품들은 무게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파란색도 요런 무늬가 있고 밑에 다리가 요렇게 붙어 있다는 거 요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사이즈가 색상이 빨간색 하늘색 두 가지밖에 없고 요것도 색상은 랜덤으로 보내드리니까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553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554번 화분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이 22cm에 높이가 이제 14cm로 네 중분에 이제 속하는 그런 이제 화분이고 보시면은 요것도 손바닥 한 뼘 요것도 이렇게 이제 되겠고 높이도 보시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이전에 소개해드린 화분과는 다르게 이제 무광에 매트한 느낌이 있는 그런 이제 화분이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화분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올해 초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던 그런 이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살짝 붙일까지 해서 들어가는 이런 포인트까지 있는 그런 이제 무광색의 이제 화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대로 굉장히 크면서도 가격을 이번에 굉장히 또 저렴하게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또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끝에가 일반적으로 그냥 쭉 뻗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 더 꼬았죠. 이렇게 만드는 게 또 한 번 더 손이 또 간다는 거 매번 말씀드리지만 또 그런 게 또 포인트가 있는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 색감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거의 완전 온기톤이죠. 그래서 이 온기톤 색상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기톤 색상에 살짝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굉장히 투박한 느낌, 요런 것도 많이 좋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투박한 느낌이 나는 그런 이제 화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리도 또 이렇게 세 개가 달려 있어서 배수에는 전혀 네, 문제가 없는 그런 디자인이고, 마찬가지로 위에가 이렇게 또 한번 쭉 뻗은 느낌이죠. 그래서 요 느낌까지 포인트가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요 화분도 554번이었고요. 네, 랜덤으로 요 색깔이나 요 색깔 둘 중에 이제 저희가 하나, 네, 랜덤으로 보내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화분은 555번 화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름이 19에 높이가 이제 14cm로, 네, 이전에 소개해드린 화분보다는 폭이 조금은 작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이 또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살짝 가마솥 느낌? 위에만 보면 조금 가마솥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포인트가 들어간 수제 화분이라는 거. 네. 그게 이제 포인트일 것 같고, 또 요 빨간색, 요런 이제 진사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급스러운 그런 이제 또 붉은색이 나는 듯한 그런 이제 색상까지 해서 나는 그런 이제 화분이고, 요거는 이렇게 또 일자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일자다리가 또 붙어 있어가지고 요 다리까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위에서도 봤을 때도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19cm인 이유가 살짝 여기 옆에가 퍼졌다가 앞으로 또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라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손바닥 한 뼘이라고 보셔도 네, 무방할 정도의 그런 이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이제 한 가지 색상만 있기 때문에 555번은 네, 그렇게 문자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은 중분 정도 되는 사이즈. 네, 지름이 한 20cm 정도 되는 이런 사이즈를 화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네, 잘 보셨나요? 네. 잘 보셨다면은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 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저희가 이제 동국톡에서 직접 이 사이즈나 디자인 같은 거를 색상을 주문을 직접 해 가지고 저희 동국토기에서만 이제 판매를 했던 그런 이제 또 화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워낙 많은 구독자님들이 또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저희를 또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소개를 해드리고 가격도 네, 연말 할인 느낌으로 굉장히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네, 해서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문자를 주시고, 오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재고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랜덤으로 보내드린다는 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문자를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저희 구독자 2,000명 이벤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벌써 이제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영상이 올라가면은 2,000 구독자를 달성을 할 것 같은데, 미리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그 2,000명이 넘게 된다면은 화분 나눔도 바로 진행을 할 테니까 그것도 금방 기다려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이제 또 좋은 영상, 네, 저렴한 화분 가지고 와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